열리긴 하는 건가 이거? 이게 우와! 제이크 위스퍼? 위스퍼. 여기죠? 여기죠. 그러세요. 위스? 위스? 뭐야 이게? 너 혹시 곤충이니? 자기소개하는 거 봐, 요괴가. 목소리 쓸데없이 좋고. 아, 뭐야 이건? 제 이름은 위스퍼. 요괴랍니다. 위스. 요괴? 네, 요괴입니다. 이야기는 19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어떤 스님이 저 악령이라 단정 짓고 돌에 봉인해버렸답니다. 이게 무슨 봉변이랍니까? 190년이라고요? 190년. 길었어요. 엄청 길었다고요. 위스. 네 이야기가 덕인데. 댓글 거는 거 봐. 아, 이런 일에 휘말려서 좋을 게 없어. 얼른 집에 가자. 그야 요괴는 나이도 먹은지 아니니 190년. 어? 거기 딱 서요. 아! 들켰군. 완전히 노멀 요괴죠. 뭐 희귀한 거 막 치렁치렁 거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하얀 그냥 두루뭉실. 얘기까지 듣고 가셔야죠. 아, 나 지금 바쁜데. 곤충만으로 만족하실 겁니까? 좀 더 재밌는 걸 찾지 않으시겠어요? 좀 더 재밌는 거? 네, 요괴를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 위스. 아, 요괴? 당신께 이것을 드리죠. 요괴 워치를 입수했다. 이런 애가 주네요. 처음 만난 요괴가 이런 애였어? 아, 뭐야 이거. 요괴 워치입니다. 그것을 몸에 착용하면? 아니, 이런 일이. 세상에나. 요괴의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요괴가 보인다. 요괴가 보인다라. 응? 이미 넌 보이는데. 아니, 됐어. 요괴 따윈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에이, 그러지 마시고. 아, 뭐야? 뭐야? 오, 요괴 워치에서 반응이? 아무래도 근처에 요괴가 있는 것 같군요. 저쪽에 있는 나무가 수상합니다. 조사해보세요. 매미 요괴 같은 거 없냐? 예, 십자 버튼의 위를 누르면 시계를 레이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요괴 레이더를 사용하면 숨어있는 요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숨어있는 요괴에게 다가갈수록 레이더의 반응을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레이더의 위에는 그때 반응하고 있는 요괴의 랭크도 표시됩니다. 반응하는 곳 근처를 잘 조사해서 숨은 요괴를 찾아냅시다. 역해로 하면은 스토리 자체가 바뀌지 않을까요? 스토리 이대로 가나? 역해가 뭐 벌레 너는 뭐 곤충도 못 잡았니? 해가지고 곤충 잡으러 가야지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다고? 역해가 여자가? 요괴워치로 나무를 조사해보자. 그냥 가까이 가면 이렇게 무서워. 잠깐 이 시계 봐라. 시계가 점점 막 눈을 감았다가 눈을 막 뜨는데 시계에서? 오른쪽 위에? 오, 눈이 개한대요. 막 번쩍. 우와. 야, 저주받은 그런 시계 같아 이거. 우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잊었군요. 요괴워치를 판에 감기만 한다고 요괴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 버튼이 있죠? 그걸 누르시면 뚜껑이 열렸어. 그건 뚜껑이 아니고 요괴 렌즈. 그 렌즈를 통해 보면 요괴의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자, 요괴 렌즈를 사용하여 요괴를 찾아볼까요? 숨어있는 요괴에게 숨어있는 요괴에게서 요괴에게 렌즈를 맞춤 분석을 시작합니다. 뭐 흘렸다. 렌즈 주위에 표시되는 분석 게이지가 가득 차면 요괴를 발견한 것입니다. 도망치는 요괴에게 렌즈를 맞추고 게이지를 가득 채워 발견해주세요.
어. 예, 요괴의 기운이 느껴진다. 터치펜을 꺼내라고. 아니어도 되긴 되는데. 이거야? 야. 띵, 띵, 띵. 슬피 우세를 발견했다. 뭐야, 이거. 야, 이게 뭐야, 징그러워. 에, 나타난 요괴에게 말을 걸어보자. 무서워요. 진짜? 이런 거랑 말 걸어가지고 어떻게 되는데? 으아! 어, 이 녀석도 요괴야? 꺼이 꺼이 기분 좋게 자고 있었는데 꺼이 꺼이 왜 방해하는 건가요? 꺼이 꺼이 복수할 거야. 아무래도 심기를 상하게 한 듯하네요. 어, 금방이라도 덤벼들 것 같은데요?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걱정 마세요. 이럴 때는 요괴 친구를 부르시면 됩니다. 좋아, 그럼 요괴 친구를 불러볼. 에이, 난 친구 같은 거 없단 말이야. 돼지팜 안에 있는 매미를 보세요. 매미? 매미가 어째? 우와, 매미가 빛나고 있어. 어? 아까 잡은 매미가 변신을? 어, 난 무사 매미라고 한다, 맴. 어, 평소에는 매미의 모습을 하고 있다, 맴. 어, 이미 요괴를 잡았었네요, 이 녀석 봐라. 잠자리채 휘두르는 미노, 아주 근사했다, 맴. 홀딱 반했다, 맴. 아, 아, 고마워. 미노에게 나의 요괴 메달을 주겠다, 맴. 곤란해. 뭐냐, 이 하트는. 하트 모양이네, 무려. 요괴 메달? 오, 벌써 요괴 메달을 받으시다니 상당히 소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 어, 그 메달은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는 증거다, 맴. 어,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메달을 사용해서 나를 불러내라, 맴. 맴, 맴이 너, 어, 일주일밖에 못 살잖아. 눈썹이 휘날리도록 날아가겠다, 맴. 아, 응, 어, 알겠어. 고마워. 시안부 친구네요. 어, 무사맴과 친구가 되었다. 어, 방금 목소리도 나왔어. 어, 무사맴 막 이러는데. 닉네임을 붙이겠습니까? 글쎄요. 일단 그냥 무사맴이라고 할까? 아니, 뭐 좋은 닉네임 있나요? 하루살이 맴, 막 이런 거. 랜덤 있다, 랜덤. 맴돌이. 붕붕맴. 꼬맴이. 스피오. 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투표 같은 거 할까? 재밌겠다, 이거. 뭔가 집어 던지시고. 뭔가 툭툭 던져보세요. 아니면은. 아, 근데 맴돌이 잘 쓰긴 할까, 이거? 진짜 시안부 같아가지고, 어, 그거 한 거 아니야? 맴돌이. 니맴이. 야, 니맴이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노동이로. 붕붕맴. 안돼. 니맴이는 안돼. 어? 잠깐, 이거 선택지가 3개밖에 안되는데? 왜? 원래 더 돼야되는데? 어? 잠깐만, 이 투표 기능 좀 이상해졌다. 원래 선택지가 여러개가 됐었는데. 꼬맴이. 니맴이야, 참. 아, 너무, 어, 그거는, 그거다. 아, 나왔다, 나왔다. 뭐야? 이게 여러 선택지가 나오게 돼 있는데, 뭔가 조건이 있는 건가, 왜?
왜 이게 막 심의 안 걸린 닉네임을 해야죠. 애들이 볼 건데 니메미 막 이런 거 하면은 얘들아 니메미야. 애들이 본다 보는 거를 보는 거라고 제발 그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평상시에 그 키보드 파이터의 그 습성을 버리고 여러분 그 평상시에 하던 그 부모 안부를 묻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괜찮은 이름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상한 걸로 막 게임을 이상하게 만들지 말자. 조카들 앞에서 나와라 니메미 하면서 니 매미가 죽어가고 있어 이런 거 있으면 이런 니메미 막 이러면 추석 특선이에요. 투표 떴나요? 안 뜨나? 고장 났나? 아, 내가 안 보이는 거구나. 고성능 매직 미사일 고매미. 왜 나는 투표가 없다고 뜨지? 모르겠다. CPU 보안은 거의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켜놓고 있어도 되겠다. 이거. 좀만 기다렸다가 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근데 이런 얘는 진짜 기본적인 애인 것 같아요. 그냥 무사메모 할게요. 니메미가 너무 잘 어울려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이해는 하는데 처음부터 이상한 거 하지 말자. 우리 그냥 무사메모 가자. 여러분은 니메미라고 부르시던가. 거이 계속 메미 얘기만 할 건가요? 니메미고 저 메미고 가네. 제 존재는 안중에도 없군요. 아 완전히 까먹고 있었네. 아, 미안. 넌 내가 상대하겠다맴. 봐주지 않겠다맴. 거이 저도 제 실력을 발휘해야겠네요. 제 이름이라도 생각해봐요. 쟤도 아마 우리거 될것 같은데. 민호님 배틀입니다. 열심히 해보자구요. 슬피우스가 나타났다. 요괴는 자기 스스로 싸우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배틀은 진행됩니다. 배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기술을 선택해 필살 충전을 하는 것. 지시에 따라 조작해서 친구 요괴의 요력을 가득 채워주세요. 강력한 필살 기술로 저 요괴를 해치워줄 겁니다. 뭐 해야 돼? 터치펜을 꺼내라. 해야 돼? 터치펜? 전투. 꺼이. 기술 오케이라는데? 누르면 되는 거야? 누르면 기술이 나가? 기술. 돌려라.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잠깐. 돌리는 거 다른 기능 없지? 이거 터치패드 돌려, 터치판으로 돌려야 되는데? 꺼이. 충전할려? 죽어가는데? 무사면 죽어가는데요? 맴맴맥이! 오. 매미야, 너 기술 안 썼으면 졌어. 다 빈사 상태로 겨우 승리하네. 야, 이거 내 터치패드에 해를 가하는 게임인가? 이거 그건데. 매실 삼각김밥 획득. 요괴가 준 삼각김밥이라고? 내 터치패드에 해를 가하는 게임은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은데. 아, 완전 놀랐어. 갑자기 덤벼들다니. 갑자기는 아니었어. 꺼이 졌어. 꺼이 이제 닭꼬치가 되는 거가. 너로 만든 닭꼬치 난 별로 먹고 싶지 않다야. 아니야 요괴는 안 먹어. 그렇게 파란 몸은 절대 맛없을 거야.
꼬이 꼬이.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고 뭐고 갑자기 깨운 건 나잖아. 꼬이 꼬이. 착한 분이시군요. 꼬이 꼬이. 슬피 우세가 슬피 우세 이러는데 친구가리였다. 닉네임 붙이겠습니까? 아니 미친 503 뭐 이러지 말라고 진짜. 야! 503은 그만해. 들이 터지네 진짜. 오열하세 흑흑흑 파란색 우울하세 오열하세. 꽃이. 야. 닭꼬치. 이름은 여덟 글자까지 돼요. 파라. 파랑. 닭꼬치. 난 별로 먹고 싶지 않다. 파란색 색소를 양념에 섞어서 뿌려서 만든 닭꼬치. 파랑 닭꼬치. 파랑 닭꼬치라고 부르기로 했다. 본인이 하신 말인데 뭐. 또 요괴 메달을 받으시다니 집사인 제가 더 뿌듯합니다. 윈스. 집사야 너? 이렇게 친구를 늘려가시면 많은 요괴 메달이 손에 들어올 겁니다. 이거 사용하시면 많은 메달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어요. 이거가 뭐야? 요괴 대사전을 입수했다. 역시 대단하다 맴. 내가 보는 눈이 있다 맴. 그럼 민호 다음에 다시 만나자 맴. 너 이제 볼 일 없을 것 같다. 야 너무 약해. 꼬이 꼬이. 아 이거 아니지. 목소리가 좀 더 그 좀 여성 톤이었는데. 꺼이 꺼이 또 불러주세요. 꺼이 꺼이. 요괴와 친구가 되었어. 드디어 나한테 친구가 생겼어. 매미는? 이것이 바로 요괴대사전. 요괴대사전은 메뉴의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요괴대 메달이나 요괴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요. 대사전 뒤쪽에는 레전드 페이지가 있습니다. 레전드 페이지? 8개의 메달을 모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어떠신가요? 이제 요괴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목소리가 이해될 리가 없잖아. 네 목소리 적응될 리가 없잖아. 요괴가 있다니 이상하다고. 이상하다고. 요괴들은 당신이 사는 이 마을의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 목소리가. 이런 곳이나 이런 곳이나. 드립하는 거 보소. 인성질을 보소. 거지 막 이러는데 지나간 사람한테. 오. 이런 곳에까지 당신이 모르는 요괴들이 잔뜩 있지요. 잔뜩 있지요. 요괴 워치를 사용하여 많은 요괴들과 친구가 되어 보세요. 위스. 위스. 계속 1편 끝났나요? 예, 신비한 렌즈를 플레이하시게 되었습니다. 돈말에 신비한 렌즈가 쏟아져. 이거 그거 아니야? 실생활에서 쓰는 그 카메라 쓰는 그거 아니야 이거? 위험해 이런 거. 자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요괴 워치라는 거 얻었다. 쫓아온다 요괴. 큰일났네. 요괴가 들러붙었네. 굿이라도 해야되나 이거. 저기 왜 집까지 따라오는건데? 당연하죠. 전 요괴 집사. 민호님이 집사니까요. 위스. 집? 사? 새 집을? 더 넓은 집을 사라고? 왜? 어서 양이라도 키우라는거야? 양 좋죠. 왜? 아니 이게 아니고. 집사라고요. 집사.
에라색 집사람 말을 몰라요. 제 역할은 민호님을 뒤에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위스. 아 뭐? 아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 딱히 도와줬으면 한 일도 없고. 에이 그러지 마시고. 유혹이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실걸요? 아 그건 그렇지만. 에? 요괴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건 그렇다고? 어, 요괴가 곁에 있다니 무서워서 잠도 못 자는 거 아니야? 자자, 어서 집으로 들어갑시다. 새로운 집이 무척 기대되네요, 위스. 아, 괜찮으려나? 곤충이나 채집하러 오시겠지, 진짜. 집안양과의 만남. 요괴와 집 망치로 박살내면 되는 거 아니? 왜 그러세요? 왜 우리 꼬마 어린이 친구의 꿈을 망치로 다녀왔습니다. 잠깐만 집에 저래. 엄마 아빠가 아 가끔은 집안일 하나 정도 도와줘도 되잖아요. 그렇게 항상 내 탓을 만들죠. 당신 손 하나도 까딱 안 하면서. 아 나도 매일 일 때문에 피곤하다고요. 집안일은 당연히 당신이 해야죠. 존댓말 쓰고 당신거리고 사이 좋아 보이는데. 또 싸워. 또 싸워? 부부는 가장 친한 친구이면서 적이기도 한 복잡한 관계죠. 에 그런가? 그건 그렇고 저 녀석은 제대로 써도 괜찮은가요? 부부 싸움을 무슨 막 기 막 솟아오르면서 하는데요. 무시무시한데 이 집. 아니 저 녀석이라니? 누가 있어? 부모님의 싸움은 이 집에 들어앉은 요괴의 짓인 것 같습니다. 요괴 나쁜 놈들이네. 요괴? 어디 요괴가 있는데? 바로 이럴 때가 요괴 워치를 사용할 때. 요괴 렌즈로 요괴를 찾아보세요. 레이더에 물음표가 표시되고 평소와는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면 레이더가 이상한데? 라고 Y버튼으로 요괴 렌즈를 기동한 뒤 주변을 조사해보세요. 의외의 장소에서 요괴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끼를 펼치면서 싸우고 있어요, 두 분이. 그리고 요게 렌즈가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 거고 아닌가? 이게 키인 건가? 여튼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죠. 여기 없다가 올라가다가 눈이 터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걸 눌러서 이렇게 찾으라는 건가? 띠띠띠띠띠 뭐야 이거? 헐 겁나 큰 게 있는데? 칙칙 하잔느를 발견했다.